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남해 슬로우 여행 3일차로 바다 전망이 최고인 응봉산에 올라 가천 다랭이 마을로 왔잖아요. 남해의 최고 인기 관광지인 다랭이 마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탁 트인 바다 뒤 가파른 산비탈에 수많은 작은 계단식에 농가 밭이 기이한 풍경이라 하여 CNN 고 50곳에 선정된 다랭이 마을은 노란 유채꽃까지 피어 더욱 아름다웠어요. 우선 성구마을 놀펜션에서 응봉산으로 올라 바다를 전망하고 다랭이 마을로 하산합니다. 응봉산이 1.1km로 거리가 짧아 정상에 올라 설해산까지 갈 수 있지만 무리하지 않고 응봉산까지만 가기로 했어요. 하지만 입구부터 돌로 된 동굴이 나오는 것처럼 오름길이 돌과 바위로 된 쉽지 않은 산행이랍니다. 하지만 바다 전망은 국내에서 최고 몇 순위 안에 꼽힐 것 같아요. 얼마 오르지 않아 칼바위 능선이 나오는데 위로 올라서면 벼랑이라 아찔하고 위험해서 이쯤에서 내려왔어요. 파란 바다가 정말 가까이 조망되어 응봉산과 설월산이 유명해지면서 등산객들에게 먼저 다랭이 마을이 알려지기 시작했답니다. 산 아래로 성구 마을이 보이는데 바다 전망이 탁 트이고 끝내주네요. 코스는 짧지만 쉽게 오르지 않은 응봉산 정상이에요. 이제 가천 다랭이 마을로 하산합니다. 다랭이 논은 다랑이 논의 남해 방언으로 산간 지역에서 벼 농사를 짓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만든 곳인데 45도 경사비탈에 108개 계단으로 된 680개의 밭이 펼쳐지고 노란 유채꽃까지 개화하여 감탄을 자아내게 하네요. 살기 척박했던 산비탈을 겹겹에 좁은 농가 밭을 만들어 힘겹게 살던 마을이 이제는 국내 유명한 장소로 변하고 CNN 고 50으로 선정까지 되었어요. 마을 뒤 응봉산과 설월산에서 내려온 물로 수로를 만들고 현재 마을 주민 대부분은 민박을 운영한다고 하네요.
다랭이 논과 밭 뒤로 농공산과 설을산이 앞으로는 멋진 갯바위가 있는 파란 바다가 천혜의 절경을 만들어주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.